오늘 또 오니까요. 감자밭에 누가 와서 감자를 훑어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감자를 막 흘리고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감자 또 뺏기기 전에 지금 대충 다 뽑았어요. 며칠 전에 내가 그 감자를 작년에 도둑 맞고 보니까 그 도둑이 감자를 캐가면서 이파리는 그대로 두고 밑을 훑어가면서 이렇게 흘리고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주인이 밑을 캐면은 흘리지 않죠. 그래서 지금 오늘 있는 감자를 우선 눈에 보인 대로 다 캤어요. 여기하고 여기 캐서 이거 좀 모으면 아직 저 밑에 밭에 감자 두 줄이 큰 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작년에는 두 줄 감자 심은 것에 한 40-50%를 도둑 맞았는데 올해는 이거 더 두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도둑은 한 20-30% 맞은 것 같고 여기 우선 오늘 캤어요. 감자를 다 캐서 지금 그 감자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굴러다니더라고요. 이상하게. 그리고 이렇게 밑을 들춰보니까 감자 밑에가 나무 밑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다 훑어가고 이파리는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.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감자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. 감자가 이렇게 밑을 이렇게 더듬어서 흙 속에서 다 빼가고 나무만 그대로 둔 거예요. 그래서 그 나무를 딱 뽑아보니까 속이 다 비어있어. 그리고 이제 손을 안 댄 것은 아주 밑이 알차게 나오고. 아, 속상하죠. 그래도 그 전에 한 소꿀이 또 해갖고 이 밭에서 종잣값은 나왔어요. 이 정도 되면은 저기 정도 되면은 종잣값은 나온 셈이니까 뭐 또 그 종자 심을 때 수미 감자를 이렇게 싹 나온 것은 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음식을 해 먹었거든요. 통째로 심은 게 아니라. 그랬으니까 싹 나온 거 해가지고 이 정도 나오면은 저 밑에 두 줄 있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아요. 작년처럼 이렇게 올해는 조금 더 풍족한 셈이에요. 한 20% 정도 훔쳐간 것 같아. 아직 밑이 덜 들었으니까. 근데 더 훔쳐가기 전에 큰 것은 크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하고 다 수확해버렸어 오늘.